남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귀농에 동의한 아내. 되도록이면 지방질이 적은 거, 기름기 적게 들어간 거, 채소 위주 그런 걸 주로 하게 돼. 명색이 한우 농장 주인인데 당연히 1등급 꽃등심이겠지 했는데 세상에 마블링 하나 없이 이거 퍽퍽해서 무슨 맛으로 드신대요? 이 고기는 우리 집에서 키운 풀로만 키운 것이기 때문에 지방질이 거의 없어요. 마블링 없어도 1등급 한우의 맛을 내는 비법을 공개해준다는 조영현 씨. 숙성이 잘 돼가지고 연하고 부드럽고 향이 강한. 심궁 경색인 조영현 씨의 건강 비법인 저온 숙성 한우. 보통 석 달에서 넉 달까지는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서 드시면은 정말 깊은 치즈 향과 버터 향이 나는 그런 제대로 된 소고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심근 경색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을 줄이기 위해 숙성시킨 고기와 함께 피를 맑게 한다는 죽순,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표고버섯까지 남편의 건강을 위해 이은경 씨가 선택한 건강 먹거리입니다. 저온 숙성시킨 소고기가 익을 때쯤 무기질이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어 볶아낸 소고기 채소 볶음. 여기에 직접 담근 매실액으로 맛을 낸 이은경 씨만의 양념장을 만들어 자작하게 붓고 이걸 다시 볶아주면 맛은 기본, 영양은 필수. 이것이 바로 남편의 심장 건강을 위한 아내의 건강 음식인데요. 색색의 채소가 어우러진 것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시간과 아내의 정성이 차려낸 조영현, 이은경 부부의 건강 밥상. 그런데 한 끼 식사가 조금 과하게 푸짐한데요. 표고 죽순에 소고기 파프리카까지. 반찬 종류가 많은데 정말 두 분이 다 드시는 거예요? 식단이 이렇게 고기도 들어있고 하냐고 그러지만 사실 이제 내 점심에 내 하루에 많은 그 거의 모든 내가 취할 수 있는 영양분 이렇게 칼로리나 영양분이 점심 한 끼 거의 다 모여 있다라고 해도 그게 맞아요. 내가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이 고기도 들어있고 생선도 있고 푸짐할 수밖에. 맛있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한 끼 식사. 바로 남편의 건강을 지켜준 아내의 비법인데요. 업무량도 먹는 양도 과했던 도시에서 병을 얻은 남편에게 지금의 건강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